안녕하십니까. 피니시모터 대표 김태웅입니다. 오늘 일요일 지금 오후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데요. 오늘도 한두 편의 영상을, 타 업체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. 또 아는 분이 연락이 오셔서 저희 제품 꺼내놓고 뭐라고 하더라 하면서 전화가 왔었어요. 그래서 들어가서 봤더니 또 저희 위속증강기 탄이라는 탄을 꺼내놓고 손님들 앞에서 이거는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효과가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비방할 의도는 없습니다 라면서 또 저희 위속증강기 탄을 그대로 본인의 너튜브 영상에다가 올렸더라고요. 고객분들이 그걸 같이 영상을 저희 건 물론이고 같이 또 저쪽 것도 보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. 어찌되었든 라파 플러스 2, 또뭐 예전에는 저희 뭐 플러스 에너지 접지까지 모든 거 꺼내놓고 그렇게 방송을 하고 하시더니 뭐한 얼마 전부터는 라파 원내 성분이 뭐 광물질을 넣게 되면은 뭐 인체에 치명적이다. 또 카본 찌꺼기 슬러지가 더 쌓인다. 라면서 또 영상을 올리더니 또 어제 올린 영상은 어제가 29일일 거예요. 8월 29일. 또 올렸더라고요. 왜 그럴까요? 일단은 요 지금 영상 올라가는 것들 보시게 되면 저희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저희 라파 김태웅을 보게 되는 영상에 이제 제가 저희는 댓글을 달수 있습니다. 그래서 댓글을 영상을 보는 와중에 댓글을 보시려면 영상 보는 그 화면에 맨 밑에 내리면 댓글들이 어떻게 달렸는지 다볼수 있고요. 컴퓨터로 볼 때는 댓글들이 이제 노출이 되지만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시면서 댓글을 보려면은 일단은 그 영상 보는 화면을 갖다가 밑으로 쭉 내리면 댓글을 볼수 있습니다. 일단 저희 고객님이 이렇게 장착하시고 전화도 주셔가지고 이제 리뷰 답글을 좀 달면서 올렸더니 어떤 분이 이제 저희 그 영상 밑에다가 댓글을 달았더라고요.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다른 업체는 아니었고요. 이렇게 나왔네요. 다크나이트 테크는 아닙니다만 이 제품 내구성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. 라파 1, 2 제품 틈 사이가 벌어져 본넷과 에어클리너 주변에 물질이 흩날려 잘못되면 그것이 차량 실내로 들어가 사람에게 치명적 결과를 안겨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제품을 좀더 튼실하게 만드셔야 합니다. 그래야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말씀드립니다.라고 이렇게 올렸어요. 그래서 저희 기술 대표가 뭐 쟁취하신 분인가요?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물질이 사람에게 치명적이요? 타자 관계자 아닌가 해서 이제 이렇게 글을 달았더니 이분께서 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. 뭐라고 다셨냐면 기분 나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타사 관계자도 아닌 자동차 관련 각 직종에 일하는 한 사람입니다. 얼마 전한 차주님께서 차량을 갖고 오셨는데 여기 제품이더군요. 그분은 효과를 보고 있다. 매연이 안 나와서 좋다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틈 사이로 물질이 나온 것을 봤었고 그것이 차량으로 들어가 호흡기 질환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. 조금만 더 개선되어 나오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글을 올린 겁니다. 제 글에 기분이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. 모든 분들이 신경 써서 나오는 제품을 비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. 라고 이렇게 또 달아주셔서, 저희 기술 대표도 정중하게 또 말씀을 드렸어요.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저희 라파 그 성분을 갖고 뭐이 업체 말고도 또 다른 업체에서도 계속 우리 물질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얘기한 경우가 있었는데, 그래서 이제 저희 기술 대표는 다크나이트님 요즘 자꾸 건드리는 타 업체 행동 때문에 민감했습니다. 이해해 주시고 하시는 일마다 행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. 이렇게 답글을 친절하게 달아줬어요. 그랬더니, 이분께서 또 몰랐는데 답글을 다셨더라고요.
하시는 일들에 번창하시길 바랍니다. 코로나 조심하세요라고 이렇게 글을 달아주셨어요.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들을 하실지 저는 이 영상을 보는 고객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. 그모 업체에서 또 우리 탄 제품, 유속증강기 탄 제품, 라파 제품, 라파 원투 이런 제품들을 갖다가 본인이 아는 상식선에서만 말을 하면서 그 제품들로 인해서 차량에는 치명적이고 인체까지도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발언들을 하는 것들을 영상을 다 봤고 그 영상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. 또 어저껜가 한두편 영상에는 저희 제품을 이제는 그냥 저희가 아무 말안 하니까 자연스럽게 꺼내놓고 유사품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유사품을 갖다 대고 나니까 뭐 아류가 안 치네 뭐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또 방송을 하시던데 아 그만 좀 하세요. 저 고소 두 번씩이나 했으면 됐잖아요. 하나는 벌금 맞고 저 전과자 됐잖아요. 예? 나를 자살하고 싶게 만들어 주겠다. 대가리 지진나게 해주겠다. 이것 때문에 다보도 당신을 고소한 상태고요. 당신도 조사 받았다면서요. 그럴 의도가 없던 게 아니라, 이거는 나하고 그 사람만 아는 거지. 다른 사람은 모른다? 근데 다른 분들이 왜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저희 제품이 그쪽 방송에서 나오고 있고, 김태웅이라는 사람 고소한 내용 그거 영상 올렸다. 이런 내용들을 전화해서 다 알려줄까요? 세상에서 저희 유튜브 영상 그 시청자 시청률보다 본인의 유튜브 영상의 구독자가 저희 10배 이상 있으니까 피해를 보는 사람은 저희가 되는 가능성이 더 크고요.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쪽 분이 말이 다 맞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저희는 지속적으로 피해를 봅니다. 이제 그만하세요. 그냥 그만하세요. 뭐가 그렇게 불안해서 계속 남의 제품 꺼내놓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? 예? 제가 정중히 부탁드릴게요. 이제 좀 제발 그만하시고요. 또 하나 부탁드릴게요. 본인의 영상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비두겠다. 내비두려면 내비두세요. 그렇지만 저희 영상, 본인의 영상에 저희 제품이 나온 거 저도 아주 정중히 부탁드릴게요. 영상 내리세요. 그리고 오늘 8월 30일인데 자 제가 며칠 시간 드릴게요. 영상도 내리고 그리고 제발 이제 더 이상 저희 제품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비방할 마음 없다 이런 식으로 뭐 변호인단이 있어가지고 영상 올리기 전에 뭐 걸릴 게 있는지 없는지 다 검사 맞고 올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대놓고 욕은 안 하면서 아주 그냥 영상을 분석해서 봐도 어디 걸리지 않게 법을 피해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피해보고 저희가 사업이 망하고 하면 당신 좋아요? 동종업계 다 똑같은 사람으로 봅니다. 이모 씨, 네? 제발 좀 제가 웃을 수 있을 때 그만하세요. 자, 저는 라파 김태형이었습니다.